직장인들도 많이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막상 시작을 하라고 하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도 못하는 분들이 많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죠. 네,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핑캠퍼스입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가만히 회사만 다니면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를까요? 혁신의 아이콘이죠. 스티브 잡스는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창의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약간은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 한 거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도 열심히 봐야겠죠? 오늘은 해외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보. 유보는 프랑스 스타트업으로 10대를 주로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SNS입니다. 기존 SNS는 좋아요나 팔로워 수가 굉장히 중요했죠. 기존과 달리 유보는 소규모 친구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비디오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되죠. 두 번째, 킨사이드. 아이 하나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엄청 힘들죠. 미국에서도 육아는 부모에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미국 경제에서 육아 문제로 생기게 되는 경제적 손실만 한 해 약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넷플릭스 같은 큰 회사에서는 인재를 잡기 위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빵빵한 보육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육아 문제로 아직도 많은 직장맘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있죠. 킨사이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와 계약하고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 계약했던 회사는 10개였는데 2018년 세계적인 인큐베이터 Y 컴비네이터에 조인하면서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고용주가 가입해 있습니다. 세 번째, 헝겊박스. 인도 스타트업 헝겊박스는 회사 내 구내 식당을 통합해 어플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플을 이용해서 사무실에서 식당 가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요. 음식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어서 맛과 품질이 좋아집니다. 현금, 신용카드, 바코드 등 다양한 결제 조건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구매 정보를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식당은 위생 등의 문제로 준수해야 할 규정이 엄격하죠. 매일매일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디지털 체크리스트, 보안, 이슈 보고 등을 통해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창업 3년차인 헝겊박스는 매일 주문량이 56만 건이 넘고 매달 10%가 넘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리셔스. 이번에도 인도 스타트업입니다. 리셔스는 물건을 파는 이커머스인데요. 육류와 해산물에만 타겟팅했습니다. 고기와 생선은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로 품질관리가 어려운데요. 기준이 없으니까 업체마다 품질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리셔스는 육해산물 전문 거래 플랫폼으로 품질을 표준화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의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리셔스에서 재고를 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중간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일 17,000건 이상의 주문을 받고 있고요. 매년 3배 이상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썸. 카썸은 동남아에서 가장 큰 중고차 거래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딜러와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하게 되고요. 현재 4만여 대의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카썸만의 차별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고차는 속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은데요. 딜러가 판매에 올리기 전에 카썸 직원이 직접 차를 점검하고 승인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카썸을 믿고 차를 구입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